네, 안녕하세요. 강쌤 철물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제가 또 방충망에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오늘 제가 영상은 한번 제가 촘촘망을 한번 시공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. 자, 일단은 여기 지금 일로 한번 좀 보여주세요. 이게 촘촘망이, 알루미늄 촘촘망이 이렇게 나와요, 지금. 제가 20년 동안 진짜 그냥 오로지 알루미늄 방충망 그 18메쉬라는, 예, 항상 그걸로 해왔거든요. 근데 오늘 제가 22메쉬, 그러니까 1인치에 구멍이 22구멍이에요. 18구멍에서 22구멍짜리의 촘촘망을 한번 시공해 보려고 해요. 그게 지금 알루미늄이에요, 이게 지금. 그래서 제가 18메쉬하고 22메쉬하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제가 잠깐 해보고 그 느낀 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. 바로 시작을 할게요. 자, 일단은 자, 요거를 제가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. 일단 길이에 맞춰서 좀 잘라놔야 되겠죠. 그래서 대충 제가 요 정도 한번 쭉 잘라놓고요. 자, 그리고 요걸 가지고 이제 방충망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앞쪽 라인에다가 한 5mm 정도 맞춰놔요. 이 앞쪽으로. 그리고 기역자 이쪽으로도 이렇게 살짝 좀 맞춰 놓고요. 한요 정도, 요 정도. 그리고 사선 날려주시고, 여기는 좁으니까, 여기는 좁고, 여긴 좀 넓어서, 여기 조금 잘라내줄게요. 확실히 이게 지금 자르는 느낌하고 촘촘하니까 가위질이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. 그리고 여기 양쪽에 오른쪽에 여기부터 제가 이렇게 집어넣어주고, 그리고 여기 내배 쪽에 집어넣을 때는 일반 18메쉬하고 느낌은 조금 뭐 큰, 예,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, 요 정도는. 근데 가격이 일반 제가 썼던 18메쉬하고는 가격이 조금 한 2만 원 정도 더 비싼 것 같아요, 한 올에. 이렇게 놓고. 나쁘지 않아요. 촘촘망도 혹시 미세 방충망을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이 촘촘망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어떻게 보셨는지요? 일단은 이 제품 촘촘망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저는 미세 방충망을 선호하진 않아요. 사실은 왜? 의미가 없어요, 솔직히. 왜 그러냐면 기존에 사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틀 자체에 변형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. 모웨어도 다 닳고 있고요. 틈들이 너무 많아요, 사실은. 그런 데서 모기들이 들어오고 날파리들이 들어오는 거지, 이 방충망 이 틈에서 일로 구멍에서 들어온다라는 거는 극히 드물어요, 사실은. 거의 들어올 일이 희박해요, 사실은. 진짜 초미세 날파리들은 들어올 순 있는데 그것도 미비하지요, 사실은.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지 미세 방충망을 아무리 해도 잡히진 않아요, 절대.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제가 단한 번도 이런 걸 해보진 않았어요. 근데 만약에 이제 하신다고 하면 이 촘촘만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하신다고 하면, 예, 요 정도까지는 제가, 예,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영상은 제가 처음으로 촘촘망에 대해서, 예, 한번 해보고 느낀 점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